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혹시라도 정성을 하는데요. 좀 노래 소리가 조금 잡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공연을 하는지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일을 벌렸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조금 조정을 했죠. 그죠? 근데 지수는 조정했지만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투자 집계를 한번 잠깐 보고요. 미국과 뭐 서명이 안 했다고 그래서 그러는지 어쨌든 아직 그 눈치 싸움을 하는 건지 지수는 올라가지 못했어. 오늘 오늘 16일이죠. 월요일인데 개인하고 외국인 좀 팔고 기관이 금융 투자가 좀 샀는데요.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좀 예. 이런 코스닥은 약간 지금 강보합으로 좀 마감됐고 그다음에 코스피는 조금 빠졌지만 뭐 이거 둘째 치고 간에 주도주는 계속하죠. 이번 장의 주도주는 누구죠?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예. 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벌써 이미 알려줬는데 우리 유리원들은 그래서 주도주라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사질 않고 아주 분명히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지만 여러분이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신고가 내고 지금 예, 위에 매물대에서 약간 멈춰서 있죠. 그죠? 역시 우리는 뭐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 역시 예, 갭 상승으로 나간 다음에 매물대에서 멈춰 있지만 우리는 그걸 안 사고 원익을 샀지요. 원익 IPS를 사서 상당히 오늘도 신고가를 했는데요.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들고 가는 장이 얘뿐만 아니라 지금 주도주 가는 것이 예, 엄청나게 샀죠. 예, 주도주 가는 것이 누가 샀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탕정위원회 13조를 투자한다는 그 삼성전자의 그래서 누구냐면 AP 시스템 그죠? 이런 거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오늘도 좀 반등을 했고 테스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그렇지만 또 오늘 또 특별한 게 또 있죠. 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다 시스템 반도체 얼마 투자한다고 133조를 예, 투자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2030에 그래서 역시 오늘은 전체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의 종목들을 한번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을 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죠? 잘 모르기 때문에 뭘 사야 되는지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다 원익 IPS라든지 한미반도체는 네퍼라든지 DB 하이텍, 그죠? 팹리스 기업이면서 그다음에 또 누구죠?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고요.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원익 아까 봤죠. 원익 IPS 현재 뭐 갖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가 강력하게 나와서 어유 멋지게 나가죠. 멋지게 나갑니다. 뭐 이거는 뭐 한없이 나갔습니다. 지금 DB 하이텍은 뭐 엄청납니다. 저희가 예. 이렇게 하이텍은 뭐 지금 뭐 팔지도 않고 지금 사가지고 계속 들고 가고 있는데요. 그죠? 예,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 아주 멋집니다. 아우 수익이 상당히 컸습니다. 아, 지난번에 금요일 날이죠. 벌써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 아니 저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가고 있고요. 덕선 네오록스나 이녹스 첨단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나가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SNS텍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또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못 나갔지만 오늘 가장 핵심은 DB 동부하이텍하고 역시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너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사서 아직도 수익을 못 내서 헤매고 있나요? 종목이 많다고 뭐 그래서 종목을 한두 종목만 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목은요, 여러분이 갖고 가는 포트로 어떤 걸 짜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도주로 어떤 걸 담느냐. 오늘도 역시 신고가 난 것은 카메라 종목에 역시 누구지요? 예. 그렇다고 지금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사서 가면 안 되겠죠. MGNX가 오늘도 반등을 해서 신고가를 냈는데 한번 볼까요? 그죠? 지금 매물대에서 지금 조금은 아마 좀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예,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쫓아가서 매수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끊임없이 추천한 종목을 금요일 날 유튜브 회원들한테 사봤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못 샀더라고요. 그 종목이 뭘까요? 제가 틀림없이 스마트팜 농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죠? 수직 농법과 수평 농법. 자, 스마트폰의 지금 농법은 수직 농법이다. 그전 기존에 해왔던 수평 농법을 벗어나서 그래서 그것을 사서 들고 와라 그랬더니 아유, 아무도 못 샀어요. 전문가님 너무 올라서 무서워요. 오늘도 엄청난 신고가를 또 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아직도 더 가야 되는데 아우 그냥 못 사서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여기서 또 샀는데요. 참 멋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뭐 조정 들어오든 말든 뭐 좋은 종목이 우상이야 오면 추세를 이거 먹다 마냐? 제가 그랬습니다. 먹다 마냐? 갈 때까지 맞짱 떠서 그죠? 추세 추정 전략으로 가야 큰 수익을 내는 것이다. 그걸 이길 수 있어야 수익이 나는 거지. 매일 단타를 하다 보면 이런 큰 수익은 얻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유리원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실제로 끌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하러 오시라고 그랬더니 쳐다만 보고 사지를 못하네. 그죠? 좋은 종목을 이렇게 샀을 때 수익이 커지는 거. 분명히 제가 수평농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오늘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소재, 장비, 그죠? 그 다음에 OL, OLED, 거기다가 부품까지도 전부 다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어주면서 전부 수익이 커지고 있는데 아직도 9천을 헤매서 뭘 사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 힘들어하고 수익을 높이질 못하고요. 부실 종목만 잔뜩 끄덕이고 손실이 너무 커서 어떤 걸 자르고 가야 될지를 포트폴리오를 안 하면 여러분은 수익이 안 납니다. 그걸 뭘 하는 거냐 하면 바로 이걸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는 종목을 사줘야 되는데 떨어지는 종목은 줄어들고 있고 그죠? 무엇이 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주도주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사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크게 가는 벌써 수익이 얼마나 났죠? 이렇게 큰 수익 나는 것을 쳐다만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벌써 몇 프로 나갔나요? 70%가 나갔습니다. 그죠? 이것을 알아야만 내가 좋은 주식을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포트에 여러 종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종목이 수익을 내주면서 손실을 준 포트를 갖다가 커버하면서 나가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당연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아울러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외 비교를 잠깐 가볼까요? 오늘 엄청나게 지금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야,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잘 보시죠. 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게 지금 얼마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94원에서 무려 여기까지 1170위원, 1162원까지, 68원까지 떨어졌나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왜죠? 외국인들이 그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엄청나게 샀죠. 자, 한번 보시죠. 매매 종합을 보면 금요일 날 5169억, 그다음에 목요일 날 5553억. 양 이틀간 1조가 넘는 돈을 매수하면서 결국은
금두저 원달러 환율을 강세, 원달러 해서 달러 약세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원화에 대한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양 이틀 동안 30%씩 올라가지고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저는 이미 코스피 지수를 얘기하면서 그저 배팅과 두 번에 걸친 강한 배팅을 들고 가면 수익이 커진다. 이것을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매수에 가담한 사람들은 수익이 커졌다는 것을 들고 강력하게 매수해 가면 보유하고 나면 바이앤드홀리 전략으로 여러분이 추세를 따라가는 매수를 가서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은 극대화될 것으로 충분히 전망이 됩니다. 자, 충분히 그럼 왜 그런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 하면 5G가 또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5G도 나갔죠. 서진 시스템, 네, 이것이 이제 강하게 나갔던 이유는 오늘 캐나다의 삼성전자가 어젠가요? 어제 뉴스 나온 게 뭐였었냐면, 캐나다의 지금 그 5G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뭐죠? 캐나다의 이제 그 무슨 일을 벌이냐면. 5G하고 그 다음에 뭐였나요? 네. 그 다음에 4G LTE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그 협약을 맺으면서 이제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다면 일단 뭐 일본은 5G가 뭐 내년에 삼성전자 가는 건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것이 오히려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납품함으로써 이제 실적은 내년에 더 5G 장비 주들이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강력하게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4G LTE-A하고 5G 통신 장비를 공급 계약을 하면서 좋은 일이 더 벌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5G 장비가 실적이 개선돼서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미 언급한 종목들을 갖고 있다면 예,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팔고 살고 해서 무슨 뭐 이격 나서 뭐 수익이 뭐 줄어들 거니 조정을 견뎌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큰 수익을 가는 겁니다. 그죠? 에라 모르겠다. 안 본다. 나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더큰 수익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죠? 그래서 특별히 기업이 어떤 악재만 없다면 여러분은 바이앤드홀리 전략으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될수 없다. 반드시 좋은 기업을 매수해 가면 이기는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5G에서 오늘 5G도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오이 솔루션이라든지 상당히 좋게 나갔죠. 네, 그죠? 또 RFHIC 뭘 사야 되는지 아직도 헤매시는가요? 야, 정말. 예, 유료방에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주도주가는 반도체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 예고한 대로 또도 스마트 노트북 수혜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수익이 커지고 있다. 저는 또 이미 또 하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예. 우리가 이제 사는 종목 하나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오늘도 굉장히 급등 나가는, 이런 걸볼줄 알아야 돼요. 오늘 한번 어떻게 됐나요? 예,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을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서, 그죠?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얘만 나간 게 아니고 오늘 엄청나게 또 나간 게또 있죠. 폴리텍인데 같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것을 볼줄 모르면 왜안 나오냐? 영어로 됐네요. 그죠? 이런 것을 볼줄 알아야 엄청난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자, 매수를 참 잘했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전문가님 102% 하는데 자를까요? 아니요, 더 삽니다. 아, 드세요. 이번엔 한번 좀 수익 좀 한번 크게 내보시죠. 그랬더니 전문가님 내가 100% 내는 수익 내는 게 원입니다. 100% 났는데 뭘 벌써 6죠? 더갈수 있어야죠. 그럼 추가 매수를 어떻게 들어갔나 한번 보시죠. 예, 두 번에 가서 추가 매수해서 오늘 굉장히 크게 나갔습니다. 그죠? 19.53%. 이것이 우리가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는 비결로 그죠? 멋지게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할수 있어야 된다. 아우, 전문가님, 조정 들어와서 이제 떨어질까봐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아, 이런 자리는 오히려 매수를 가서 더큰 수익을 누리는 이런 것이 큰 수익 가져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럼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런 종목을 이렇게 강하게 더 사줬을까? 이 기업을 보면 돈이 달라지죠? 자, 그죠?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44억, 61억, 90억. 매 분기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재작년에 98억에 135억, 195억. 영업이익률도 5.5에서 4.8, 7.5. 그죠? ROE가 5.9에서 11.67, 2.69. 이렇게 영업이익이 커지는 종목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돈을 번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그런데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아유, 전문가님, 난 그런 거볼줄 몰라요. 그죠? 그거 볼줄 몰라요. 그래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여러분이 어느 전문가한테 가더라도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만지지 않게 되고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큰 수익이 나. 어우, 영업성 현금으로도 역시 그죠? 이 레버리지 효과가 벌써 103, 181억에 2분, 3분기 만에 벌써 148억입니다. 그죠? 네, 기말 자산이 지금 현금성 자산이 507억을 들고 있어서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예, 507억. 와, 시가총액 50% 현금을 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는 뭐그 정도는 들고 있다. 50%가 넘었죠. 이렇게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이 들고 가면 조정은 있을지언정 수익을 또 넘겨가죠.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아이고, 전고점을 돌파하면 또 조정 들어오고, 전고점을 돌파하면 또 돌파 나가면 또 조정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주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상향하는,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은 수익이 커진다. 이걸 할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부실 종목 가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뭐, KD 건설? 이런 거 사갖고 와서 들고 오고요. 지금도, 아이고, 그 다음에 썸에이지 이런 걸 들고 와서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뭐, 자를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수도 없고. 전부 다이돈한 푼도 못 버는 이런 걸 들고 와서 예. 거기다가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올라가면 또 뭐라 그러죠? 예. 팔면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유료원들이. 당신이 팔면 다른 유료원들이 수익을 못 내니까 팔지 말라고. 아니, 부실 종목을 사고서 팔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 종목을 급등 나가면 얼른 팔아야지 뭘 팔지 않아요. 내가 팔면 다른 사람이 손실 날까 봐 팔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안 팔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고.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546원 됐습니다. 이게 5천원짜리가 546원이 10분의 1 토막난 거예요. 이 깡통이지 뭐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발 그냥 에휴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팔아버리고 차라리 반도체를 사라고 그래도 이게 행동으로 이전에 내가 행동으로 바뀌어 지나요? 못 팝니다. 수천만 원씩 갖다가 다 날려버렸으니 이걸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예, 그 돈이 아까 10분의 1 토막나서 500만 원 남았는데 그래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 500만 원 갖고 살려야 되잖아요. 종잣돈을. 그죠? 그런데 이걸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걸 붙들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이게 본전을 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보장이 될수 있나요? 자, 10분의 1 토막이 나면 90%가 손실 나면 본전을 찾으려면 얼마 올라가야 되죠? 이게 복리의 마법의 오류라는 건데요. 90% 손실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본전을 찾기 위해서는 900%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팔아서라도 가는 종목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하지요. 이걸 기다린다고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상장 폐지될지도 모르는 기업을 붙들고 나서 그죠? 영업이익도 한 푼도 못 되는 시뻘건종 못 사들고 끙끙 앓고 있으면 템플턴의 마음도 사실 굉장히 아픕니다. 예, 이렇게 제발 이런 거 추천하면요 사지 말고요. 예, 너나 사세요. 그러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뭐 내가 팔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팔면 다른 회원들이 손실 날까 봐 팔면 안 된다고요? 그런 말들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고 왜 본인이 아니 본인 결정하는 거지 남이 전문가가 돈 벌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제 방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역시 모든 것은 본인이 공부해야 수익이 커진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게 안 들어오고요? 제 방에 가려고 그러다가 시큰 가려고 그러다가 다른 전문가한테 갔다가 또 거기서 손실을 또 수천만 원 날려버리고 이제 찾아왔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죠? 사이트가 워낙 많으니까 전국에 뭐 2,300개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 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이 꾸준히 가서 부자 되는 종목 한번 보세요. 왜 이런 종목은 계속 가는 거냐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은 가는 걸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계속 갈 수밖에 없을까? 주봉을 봐도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 뭐 차트 관계없이 차트로만 다 할까요? 차트로만 다음은 딱딱 맞출까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해요? 차트가 항상 정답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적정주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 저 투자자들이 전문가님 적정주가가 어떻게 돼서 뭐 적정주가가 어떻게 그게 맞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적정주가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팔아야 된다? 아니 보유해야 된다? 적정구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팔아야 된대. 아, 그런 진단이 어디 있습니까? 적정주가면 그러면 무조건 다 팔아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꼭 조심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오늘도 또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이 돈이 늘어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깡통에서 자유롭고요. 그것이 행복한 투자가 돼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 급등상한가 먹겠다고요? 급등상한가 먹어서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주식 투자 20몇 년 동안 하면서 급등상한가 먹어서 부자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꾸준히 갈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가볍게 갔으니까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필수로 해주시고요. 거기다가 예, 광고가 나오면 여유롭게 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아량도 베풀어 주시면 저에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템플턴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멋지죠? 아우 진작할 걸 그러지 마시고요. 공부할 사람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이 주말 이 연말장을 잘 활용하고 내년 연초에 코스닥장을 기대하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투자를 모두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